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해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생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울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게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환경 이건 연구하고 그때 시절에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이 신학 성경 묵고도 학자들이 모아놓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바울 신학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바울 선생님은 이혼했다 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6권을 사람 40여 명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의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이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하는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온미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신학자들이 차이가 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근데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딴 남자고 이렇게 해서 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학자들 해더라 나한테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예수를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신학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신자, 배우락,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상 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어와 언어 등을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내가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공부의 원리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신학교 대학에 쏟아져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섬기느냐 이거요. 돈을 주든 안 주든 내가 맡아서 우리 교단에 가서 사이즈가 있는 교회 가서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요. 우리 교수님들은 착해요. 고발 안 해요 자기끼리. 그러나 보수 정통 역사가 있고 교단이라는 것은 1년이면 아유 숫자도 말도 못해. 고발이 세상적인 고발이.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이 이루려다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건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귀잖아요. 귀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성경에 아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거부했어.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기도도 해야 돼요. 신학계가 MDB가 43년 됐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러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우켜먹고 사느냐고. 칼빈, 루터, 쩡잉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웨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 되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바울, 웃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 학문으로선 절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턴 미스터 소일의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서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장중현 총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 장중현이 설립자요? 총장이요? 목사? 알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 내 집사람도 다 몰라.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 응? 하나님만 아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했어.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이거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이같이 자꾸 보채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어. 학문을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성경 내용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건 왜 하느냐?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요. 배워야 되는 거요. 그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으로서는 신학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내가 이거 자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걸 학문을 자꾸 공부에다 파고들다 보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학문화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참 유식하다. 은혜 받았다. 모르는 것도 깨우쳐지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거는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역사와 전통을 연구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하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내가 가르치는 거로서 사명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르치는 거로 새벽기도 안 해. 응? 글 쓰는 것도 새벽기도라는 겨.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면 알수록 아, 더 모르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로 파고들어서 자꾸 연구하고 자꾸 기도하면 알면 알수록 변화가 오는 거야. 생명이 나에 요동쳐져 오는 거야. 이 말씀은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학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잡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에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히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학문이 구원 주지 않아.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문구 가지고 자기 논문 쓴 그 학자들을 어필시켜주는 거예요. 우위대가 더 올려주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신학자들이, 공부 많이 신학자들이.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신학자를 받쳐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명을 받고 이게 온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말로만 해서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했지만 목회를 못했나.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학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교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 교회가 살아나가,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